나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내 공격을 막았어. 위험한 장난감은 너희 집에서나 갖고 놀거냐? 언제 내 들어온 거야? 어딜 가? 정비, 여긴 유표의 땅이다. 문제 일으키지 말거라. 알겠소. 제 아우의 실례를 용서해 주시오. 괜찮으신가요? 나는 대해적대장 감령이시다. 나는 해적단을 해산시키고 정식으로 장군이 되려고 왔다. 훌륭한 생각이군요. 꼭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두고 보자. 어디가? 네 장난감 가져가야지. 유비공이 되십니다! 어서 오시오, 유비공. 무너져가는 한시를 우리 유씨들이 지켜야 하오. 유비 그대야말로 충의지사요. 유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황공합니다. 조조는 황제를 모시는 척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일세. 손권도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것은 마찬가지라네. 우리 형주가 그 두 이리떼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나. 유표공의 걱정은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장수들이 있습니다. 조조나 손권이 쳐들어올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우와 장비의 소문은 내 익히들 알고 있어. 아주 든든하구려. 주공!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주는 저희 장수들만으로도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유비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군의 장수들을 믿긴 하지만. 진짜 조조군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잘한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무식! 장비,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형님도 저 녀석들만으론 조조의 상대가 안 되는 걸 알잖소. 무엇이라? 유비공, 형주의 구석에 신여라는 작은 마을이 있네. 우선 그곳을 맡아주게나. 미안하네. 아닙니다. 그곳이면 충분하지요.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첫째 아들 유기라오. 같이 보낼 테니 잘 부탁하오. 유기입니다. 착하지만 몸이 좀 약해서 걱정이라오. 유비님, 실제로 뵈니 굉장하네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유기 공자님, 잘 부탁합니다.